살람,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칠과 문법 할 거예요. 오, 칠과 문법에 드디어 미래형이 나왔어요. 미래형. 이제 우리는 현재도 알고 과거도 알고 이제 미래를 배우면 미래도 알게 되겠지? 자, 미래부터 해볼게요. 미래는 뭐뭐을 거예요. 자, 먼저 듣고 따라하세요. 네. 지난 방학 때뭐 했어요? 지난 방학 때뭐 했어요? 여행했어요. 여행했어요. 다음 방학 때뭐할 거예요? 다음 방학 때뭐할 거예요? 여행할 거예요. 여행할 거예요. 자, 과거, 미래 다 놨어요. 자, 지난 라스트 방학 베케이션 때 타임 때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나왔다, 그지? 그럼 여행하다, 여행해요, 여행했어요, 됐어요. 자, 다음 next 방학 때뭐할 거예요? 하다, 할 거예요, 되는 거예요. 뭐할 거예요? 그랬더니 여행하다, 할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뭐 있지? 먹다 해보자. I will eat 해볼까? 네. 먹다 있어요. 이거는 final consonant 있어서 그냥 을 거에 붙이면 돼요. 먹을 거예요. 된다고. 그지? 그럼 final consonant 없는 애를 해보자. 자다. I will sleep. 다 옐름. 여기에 르 붙이고 거예요 붙이면 돼요. 잘 거예요. 그지? 그러면 I will sing 해볼까? 노래 할 거예요. 노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I will go. 갈 거예요. 그렇지. I will go. 가다. 갈 거예요. 된다고. 또뭐 있지? I will meet. 만날 거예요. 그렇지. 만날 거예요.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이제 미래형은 이게 다야. 이제 그냥 막쓸수 있어. 자, 두 번째 문법. 뭐뭐을 수 있어요? 뭐뭐을 수 없어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can이에요. can. can, can't 되는 거예요. 수영하다 할수 있어요? 그러면 can you swim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yes, 네. 수영하다,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I can swim. 아니요, no. 수영할 수 없어요. I can't swim 되는 거예요. Easy, 그지? 네. 너무 쉬워요. 그러면 다빈이, Can you sing? 노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노래할 수 있어요? Yes, I can sing. 네, 노래할 수 있어요. Cool, yes. 그러면 Can you cook Korean food? 한국 요리 할수 있어요? No, I can't Korean. I can't cook Korean food. 아니요, 한국 요리 할수 없어요. 고베스 잘했어요. 잘하는데. 자, 뭐뭐 을수 있어요? Can. 뭐뭐 을수 없어요? Can't. 오케이? 자, 늘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선생님 거 듣고 끝내지 말고 장문을 해보세요. 한국말로 뭐 나는 뭐. 갈수 있어요. 뭐, 춤출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노래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앞에 단어들을 조금 더 붙이면 더 좋고, 한번 make a sentence 해보세요. 오케이? 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형용사 adjective예요. 새로운 단어가 보이네요. 아, 아니네? 했네? 어렵다. difficult. 그지? 이거는 우로 바뀌어서 우어요, 워요로 바뀐다 했어요. 그지? 그래서 한국어 어려워요. 아니야. 한국어 easy. 어떻게? 아니요, 한국어 쉬워요. 그렇지. easy. 한국어 쉬워요. 쉽다. 쉬워요. 돼요. 자, 맛있다. 맛있다. 나왔어요. 이거는 뭐, 어요 붙이면 되니까. 음식이 맛있어요. 음식이 음식이 맛있어요. 둘다다 돼요. 자, 크다. 이거는 요거 어요로 바뀌어요. 그래서 옷이 커요. 뭐
뭐 아니면 키 하이트 키가 커요 돼요. 아니면 선생님 집이 커요. My house is big. 집이 커요 된다고. 자, 짧다 짧아요. 치마 스커트예요. 치마가 짧아요. 그러면 짧아요 또 뭐가 있지? 선생님 손가락. 손가락 finger 손가락이 손가락 finger subject mark 손가락이 짧아요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선생님 검사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미래형 을 거예요랑 can, can't랑 형용사 다섯 개씩만 장문을 해도 장문에서 텔레그램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선물을 주겠어. 진짜로. 제일 먼저 올려주는 친구한테. 알았어요? 요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다빈이는 말고 다른 친구. 오케이. 차오. 차오.